친정사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나름다워 사람들께 갚아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할길 아주 없도다 내 밤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오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기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영원히 Bye.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각 기관과 그리고 각 부서에 많은 인재들이 등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등용된 분들 가운데 보면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평민이 변해서 신분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서실 때 계속되는 고난, 고난, 계속되는 고난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때로는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사건들이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 여섯 분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나중에 오늘 소개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왕으로 지명은 해놓으시고 15년이 지나도록 왕으로 세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본인 자신도 모르는데 갑자기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섯 사람의 공통점은 각 시대의 최고의 CEO들입니다. 한 시대를 주도해 나갔던 최고의 지도자들. 한 가지 또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초야에 묻혀 사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이러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최정상에 올리시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까지 이 역사가 이어질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15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BC 1040년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 연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BC 1025년 그의 나이 15살 때에 지금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진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지명을 받고 난 후에 만 15년이 흐른 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2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970년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40년 만에 세상을 떠난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출신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왕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15세 때 지명을 하시고 구별하시고 선택을 하신 후에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굶주리도 보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살인 명령을 내린 사울왕에게 쫓겨서 그는 15년 동안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처절한 밑바닥으로 전락해버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이러한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뜻은 이루어집니다. 15년 만에 어느 날 전격적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환경은 다른데 연대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것은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명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나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서 그러나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그 길이 낭만의 길이 아닙니다. 험준한 가시밭길입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도 없습니다. 사방에서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에 이러한 시기에
한때는 12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수가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윗을 통하여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왕으로 세우시듯이 현재까지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왔지만 여러 가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그 갑자기 언제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내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의 인생으로 만드시고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강하게 만드시는,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장 귀하게 서시는 시대의 주역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은 하셨지만 그는 언제 왕이 되리라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한 시대에 가장 귀하게 서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식구는 노아까지 합해서 성경은 8명의 식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나올 때는 언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다윗을 선택은 하셔놓고 언제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땅에서 물이 오르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던 홍수가 시작된 이날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연도와 날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노아는 방주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방주에서 그가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한다면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서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마르고 난 후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다면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375일 동안 노아는 그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 있었다는 계산이 됩니다. 1년 10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일정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짐승 종류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노아 방주 배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창문은 3층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은 창문을 통해서 3층에서만 빛이 들어옵니다. 이곳에 짐승 종류가 다 들어갔습니다. 냉수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덟 식구, 노아 식구가 같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노아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짐승 종류대로 쏟아내는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산을 이룹니다. 계속 쏟아냅니다. 밤낮없이 짐승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만약에 노아의 가족들이 짐승 소리들이 쏟아내는 이 오물 덩어리들을 제거한다면 삼층 창문 밖으로 이것을 갖다 버릴 때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쌓여만 갑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밤낮이 짐승 소리는 들려옵니다. 이곳이 노아의 가정이었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한때는 단란하고 행복하고 서로 선한 말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사람이 돌변해버립니다. 짐승처럼 포악해집니다.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주먹다짐을 합니다. 욕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가정에 때때로는 답답합니다. 어두컴컴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지쳐 나가고 싶습니다. 잠시도 못 견디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사람들은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사방에 밖에 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별별 소리가 다 들릴지라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러한 가정이 날지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가정은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몇 년도 며칠 날 너 아라랏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 방주에 나올 것이다.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한정 기약 없이 방주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니 아라랏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어쩌면 답답하고 어둡고 가정이 복잡한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런 곳이라 할지라도 시끄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방주의 생활을 마감시키고 청산하게 하시고 밖으로 나오시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방주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방주에는 하나님 만든 이 거대한 배는 핸들이 없습니다. 키가 없습니다. 노를 젓게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노를 젓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배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핸들을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은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믿음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앞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다윗도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세우실 때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명은 하셨는데 선택은 하셨는데 구별은 하셨는데 어느 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어느 날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니면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일 아니면 모레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축복의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부 타성에 젖었고 형식에 젖어버렸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너를 통하여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을 주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로부터 10년이 가고 20년이 흘러갑니다. 25년째가 되었던 거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25년 걸렸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1년이 흐르고 2년이 흘러가는 사이에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포기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기도조차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로마서 4장 1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 나이에 100세 때 그 몸은 죽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아브라함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 부부가 숨을 쉬고 있는데 몸은 다 죽은 것입니다. 기력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놈에서 하는 말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약속이란 말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몸 자체가 두 부부 두 사람 똑같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했습니다. 견고란 말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굳건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좌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하십시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확신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 돌아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일을 하려니까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사업을 크든 작든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려더니 첫째는 인적 자원도 없고 가진 재력도 없습니다. 또 지식도 없습니다. 때로는 체력이 뒷받침이 되질 않습니다. 여건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봤더니,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바라봤더니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하나님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이 이미 죽은 몸이지만 우리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같은 축복을 내게 주세요. 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웃음 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하여 이 아이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아이 바라볼 때마다 불안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 볼 때마다 항상 이 아이가 제게 웃음을 주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는 이런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품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100세 때에 아들 줄 것이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은 25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수많은 예배,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를 구했는데 이것이 어쩌면 몇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17세 나이 때에 하나님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며 곡식의 딴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시겠다고 꿈을 미리 주셨는데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빠진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세에 팔려간 그는 30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피눈물 나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죽기보다 더 괴로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함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짐승 취급을 받던 이 사람이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루아침에 전격적으로 등용이 됩니다. 요셉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의 신분은 어디입니까?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 땅에 와서 감옥에 있는 이 사람, 누가 한 사람 이 사람은 건져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 이 사람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오늘 이 모습 앞에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분명 주님의 택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며 지명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여 이 고난이 어디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에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오늘 시편 13편 1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1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내가 종일토록 내 마음이 근심하기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이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 이 사람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고난 가운데 계속 놓여질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됩니까? 내가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 가족은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다리면 믿음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 고난은 마감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2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그의 초반 40년, 40세까지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세부터 80세까지는 지옥의 사막이라고 부르는 이 사막 중의 사막,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4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자신을 돕는 사람은 처갓집 식구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세상 권력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사막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고독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40년 세월이 흘러도 이 실패한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80세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역전의 인생으로 만드시고 모든 환경을 뒤바꿔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특별히 모세는 민족의 대지도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권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무한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시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상상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위대하게 쓰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나이에도 상관없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17세에 서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15살에 서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서십니다. 모세는 80세에 섰습니다. 오늘 주여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여섯 번째 사람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돕는 그림자처럼 구전일을 전부 도맡아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사람은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열두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지파가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그 당시 지도자는 레위 지파이며 그 다음에 최초로 이 땅에 세워졌던 아론이란 제사장도 역시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장정이 몇 명이 있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 대 1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발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인물이 좋아서, 아니면 배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건 세상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실까요? 대단히 특이한 방법으로 사람을 선발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은 모세와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출애굽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을 하시면서 데리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장로 70명에 아론, 나답, 아비후 3명, 73명에다가 모세까지 74명, 여기 여호수아까지 75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75명이 올라갈 때에 한 가지 또 특이한 사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며칠 동안 올라왔다가 내려갈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올라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약 없는 그 시간 속에 준비한 것이라고는 아마 며칠분의 식량과 며칠분의 마실 물을 가지고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내산으로 올라가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너만 산 꼭대기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전부 산 위에는 올라와 있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 혼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어디 내려갔습니까? 그들은 중도에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40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성지 순례하신 분들이 에벨무사라고 하는 산이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간 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자들은 에벨무사, 이 산을 가리켜 신의 산이라고,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산의 모형은 어떨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비탈입니다. 낭떠러지가 많습니다. 모세 시대는 짐승떼가 우글거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무 한 그루 없고 떼악볕에 보통 40도 이상 내려쪼이는 이런 열사의 땅바닥에 앉아서 굶주림과 밤에는 추위로 영하로 날씨가 떨어질 때 추위에 싸워야 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굶주리고 갈증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내려갔는데 이 사람만 줄기차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산 중턱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난 후에 모세가 120세로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수를 할 때 모세에게 있던 영권이 다 넘어갑니다. 지도자권이 넘어갔습니다. 권세가, 능력이 넘어가 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시려고 했을까요? 시내산에 다 불러 올린 것은 이들은 모세 다음에 2인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켜보실 때 여호수아만 힘들고 오랜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이 힘듭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드십니까?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이탈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하다가는 더 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단들이 저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모른다 했습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도 모르신다 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세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도적은 예고가 없습니다. 불시에 도적이 찾아오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이 시대 끝까지 남은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12명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와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6절의 그들의 모습은 전부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이 땅에 도래하겠습니까? 이걸 질문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식민지 같았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묻고 있는 이야기는 언제쯤 우리 민족이 이제 이 자주 독립을 하겠습니까?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아버지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무슨 말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실지, 언제 나를 회복하실지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이 믿음 버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반드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이면 내일 반드시 우리 가정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크게 따라하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따라서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큰 축복이 내게 올 것인데 제 눈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릴지나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